우리 지혜자 집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캠프할 때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또 찬양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된것 같습니다. 우리 통역하는 팀들이 한국 갔다 와서 아주 시차가 적응이 안된것 같아서 조금 쉬는 시간을 주려고 그래서 통역을 좀안 세우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피곤한 것들 있다면 회복되고 또 혹시 또 주무시는 분은 아, 아직 시차가 극복이 안 되신 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너무 너무 이렇게 힘들게 또 일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캠프 치유와 캠프 서밋입니다. 우리가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 그게 나하고 아주 가깝게 있어져야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선명하게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죠. 내 소원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게 나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 사역이세요. 전도라고 하죠. 그 구원 사역하는데 우리가 있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고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진짜 축복들은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 전도 캠프 또 전도 집회 놓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 11시쯤에 한국하고 소통하면서요. 중직자분들이 언제 제일 잘 모일 수 있을지, 가능하면 집회 시간을 좀 당기면 어떨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길래, 더 당기면 아마 차 막히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화요일 날 중직자 훈련을 가능하냐 해서, 어차피 그날은 휴가를 낼 걸로 믿고, 그냥 이강 마치고, 중재대학원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이라고 했더니만 그 시간은 유 목사님이 메시지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 30분에 오면 조금 지각해버리면 말씀이 벌써 시작될 수도 있어요. 아, 찬양은 7시부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분 시간들이 다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치유와 서밋 캠프 치유와 서밋이라는 제목을 했냐면 우리가 캠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아 이건 나하고 너무 먼거 아니면 두려운 거 하기 싫은 것, 나하고는 안 맞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하고 너무 멀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부르셨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걸 봤다.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모세. 나이가요? 80세였어요. 40년 왕궁에서 살고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늙고 힘없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착각하다 보면 내 나이가 이런 나이인데 어떻게 캠프하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캠프하냐 이럴 수 있어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아무리 젊고 팔팔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전 가슴 뛰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요. 왜 가슴 뛰는 말이었냐면
모세가 어릴 때 엄마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언약 놓쳐 있다라는 사실을요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켜 볼까가 이게 모세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거든요. 그 자기 힘으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이래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됐잖아요. 모세의 평생 소원,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난 전도 너무 하고 싶은데 복음화 하고 싶은데 세계 복음화 하고 싶은데 캐나다 복음화 하고 싶은데 왜 그거 나 안 될까? 왜 잘 안 되지? 이런 분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내 평생 있었던 게 그게 나한테 지금 딱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모세가 그거였거든요. 평생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이게 된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런데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올게. 너는 잘 쳐다봐. 이래야 되는데 모세야 네가 가서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 누굽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 바로왕 얼마나 힘세고 악한 놈인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모세 보고 가라니까요. 자기의 신분은 모세는 자기의 신분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분이었고요. 바로는 세계 최강대국의 악한 왕이었고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가서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모세야 너는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우리가 불신앙 드는 게 뭐냐면 내 경험, 그죠? 내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캠프했던 경험. 여러분 이제까지 있었던 캠프 경험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실 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경험 이런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막을 수 있어요. 그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가 역사 많이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했다 그 경험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했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 들고 힘이 없고 배경 없는 걸 몰라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얻어걸린 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전도 집회와 전도 캠프와 이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부르셨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심심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모세처럼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모자라고 연약한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시겠대요. 모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되어 있는 우리 민족들 이거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캠프하러 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캠프에 대한 틀린 생각들이 있다면 치유받으시고 모든 불신앙도 내려놓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잘 먹는 게 아닙니다. 노예가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잘 입고 좋은 집에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정신 문제 막 오잖아요. 영적 문제 막 오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다운타운에서 캠프하고 거기 사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갈수록 마약 환자 많고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옛날에 한 명이 자꾸만 마리화나 대마초하고 뭐 쓰러져 있어 뭐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이제는 막 집단적으로 한대요. 너무 많대요.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많아졌대요. 갈수록 심해지고 무서워진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지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거 알려주는 게 캠프예요. 모세에게, 힘없는 모세에게, 나이 든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가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얘기하셨어요. 모든 중심, 예.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중심, 복음입니다. 내 진짜 직업은, 내 진짜 주업은 복음화, 복음 운동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분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진짜 나의 이 땅에 보낸 주업은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 치유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 놓쳤다면 내 주업을 내려놓고 부업만 시컷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 보고 틀린 거 보고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틀린 인생 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복음 증가하는 캠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를 잘 알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요, 왕비가 되죠. 왕비. 아수에르 왕이 이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갈아치워 버립니다. 거기에 뽑혔던 인물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만 총리한테 미움을 받아서 다 죽게 됐어요. 왕에게 보고가 돼서 법으로 다 정해졌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촌이죠,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해준 게 에스더 4장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때에 유대인들 다 죽을 이때에 네가 만일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노임도 받고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나 너도 그렇고 너네 아버지 집도 그렇고 너네 가문은 멸망할 거다.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에스더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도록 두신 것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어가고 있는 영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런 중요한 찬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쫄래쫄래 나가면 자객이 왔는 줄 알고요, 법으로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겁도 없이 어디 왔냐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죠. 아, 그냥 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왕이 불러줘야 가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서 고백한 게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만약에 법을 어기고 나가서 왕한테 그 말 하러 갔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때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이 미션 이 감당 안 하면 안 되니까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역사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요. 핍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하만 가족들이 싹 원수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명이 그 기회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는데 그 기회 놓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역사 하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 캐나다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놓고 계시죠. 네. 이때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고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축복들 놓칠 수 있어요. 에스더처럼 예, 결단하시고 정말 캠프 치유받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적인 교회로 보여주시는데요. 초대교회 상황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밥 먹으면 미안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또 무식한 사람들 많았어요. 일단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갈릴리에서 저 그 유대 한쪽 구석에서 시골에서 고기 잡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니까 수준이 높지가 않겠죠. 밖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 너네 예수 믿어? 그러면 죽인다. 그래서 야고보 제자를요, 예수님의 제자였죠. 목 잘라버렸어요. 죽었어요. 중직자였던 스데반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사형. 예수 믿으면 죽이는 분위기예요. 뭐 지도자든 뭐 평신도든 거기다가 앞장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눈에 살려두면 안 된다. 그걸 뒤에서 응원하고 후원했던 인물이 누구냐? 정치 대제사장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상황 거기서 예수 믿는다. 직장 해고입니다. 결혼 이혼이고 파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게 뭐 장난스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나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힘 있었던 바리새 교회는요 핍박하고 먹고 사는 거 많은 거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로마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는데 로마를 250년 만에요 완전 뒤집어버리고 복음화 시켜버려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요 복음 전해요. 목사님만 전하고 전도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동시에 캠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도 돌아왔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전염병 돌듯이 사람들 저 사람 들어갔다면 막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을까? 핑계대지 말라고요. 핑계대지 말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보다는 상황이 좋아요. 그렇죠? 캠프하는데 초대교회보다는 우리가 상황 좋습니다. 사단은요 핑계대면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제 입장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핑계대면 사단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핑계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 골라서, 힘없는 무식한 사람들 골라서, 핍박당하는 아주 극악한 상황 있는 사람들 그 골라서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고
쓰셨다는 증거 보여주셨어요. 그 역사고 초대교회입니다. 캠프 주인공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고 내 수준으로 하는 거라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또 중요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불신앙, 또 틀린 생각들, 또 이런저런 변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캠프 인생으로, 캠프 서밋으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캠프 서밋으로 서려면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꼭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꼭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꼭 전도 캠프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요, 원죄 가운데 빠졌다 이 말이고, 마귀 손안에 잡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운명 가운데 걸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라는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사단이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못 나와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받는 저주, 재앙, 과거의 모든 문제를 싹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운명이 안 바뀌고 원죄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캠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다면, 다른 것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신사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주면 못 살아나요. 풀려나지를 못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공중건세 잡은 자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공중의 건세를 붙잡고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속, 이걸로 딱 붙잡고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알려주는 게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불신자는 약간만 그 사단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있어도요, 어마어마한 재앙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진노 재앙 계속 오니까 아들 보면 아들 걱정하고, 딸 보면 딸 걱정하고, 손주 보면 손주 걱정하고요, 집 보면 집 걱정하고요, 나 보면 또 자기 걱정하고, 온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신문제 오죠. 심각해지죠. 이제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요. 반드시 와요. 나이 들면 치매로 오든지 다 오게 돼 있어요. 예. 갈수록 많아지는 게 우울증 환자지 않습니까? 왜 저 모양이냐?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길 하나님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캠프 서밋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운명에 걸려 있었던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그걸 보고 그 소문을 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요, 재앙 저주당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불치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고 전도 운동할 때 복음화 하려고 할 때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요. 함께 역사해서 많은 표적들이 따랐다 그래요. 희한하죠. 복음 증거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오늘도 RUTC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모든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낫더래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적으로 잡았는데요, 일주일 만에 병이 치유됐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가냐, 어떻게 믿냐 자꾸 물어본대요. 하나님 그런 분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따르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진행 중이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권능 주고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니.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옵니다. 하산이 폭발되고 전쟁이 나고 끝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 복음화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 복음운동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 사람 함께 하시고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제가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계획은요, 살리는 겁니다. 일단 자신부터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아프신 분도 있거나 또 뭐 이런저런 문제 있는 분 있다면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력과 인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캠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캠프가 되도록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도 보고, 예, 그런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만남 있죠, 만남. 예,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복음 운동 되도록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입니다. 예. 우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또 있는 모든 곳에. 그런데 가면은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들 일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 캠프 하게 되면 아, 답이구나, 답. 요셉이 누명 쓴 거는 문제가 아니었고 너 이제 그만 애굽 그 보디발의 집에 그만했고 나와라 라는 하나님 답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절망하고 위기당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답을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갈등이 많냐? 아, 복음을 가지고는 있고 복음을 적용을 안 하고 누리지 않으면 계속 갈등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주셨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사용을 하고 그걸 써야 굶어 죽지 않잖아요. 복음을 주셨으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는 복음 가지고 품고 넘어서 갈 수 있겠구나. 내 그릇을 더 넓히자. 축복된 갱신을 하자. 이러면 갈등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안 넓히고 그대로 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싸워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요. 예, 속상해야 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시험들 일이 있다. 그것도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거 다 끝나버렸어요. 아, 이거 시험 들 것도 아니구나. 예. 시험 들 때마다 다 일일이 걸려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또 속아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누리고 기도의 응답 누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 하시는 걸 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가야 되고 저는 사업도 해야 되고 저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캠프하는 거예요. 다 오늘 말씀 받으셨잖아요. 아, 내가 캠프 어디서든지 할 수 있구나. 예, 어디서든지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자신을 살리고 아무도 안 만나면 내가 힘을 살려야죠.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야죠. 만남 속에 그냥 만났더라면 이제 주보도 챙기시든지 전도지도 챙기시든지 전도 자료도 줘보고 그죠? 우리 같은 팀, 같은 구역, 같은 지교의 식구들 있다면 한번 모여서 현장을 놓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캠프예요. 캠프라고 해가지고 막 꼭 불신자들 막 가가지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학교 같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캠프입니다. 나는 도저히 캠프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 헌금하세요. 우리 전도자들이 밥 사 먹도록 헌금하시면 아주 중요한 캠프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네. 나는 발이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발이 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같이 태우고 다니시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면 그것도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캠프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가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니까. 불신 안 가지고 가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틀린 생각들은 예, 다 내려놓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진짜 캠프의 서밋으로 주역으로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캠프 서밋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나 자신 또 우리 모든 만남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